근데 과연 캐터픽은 아 테이거였어요. 역시 비매너, 비매너 왕. 아, 자 과연 아 첫 번째네요. F님 대 테이거. 아 역시 이거는 테이거가 좀 유리죠? 좀 아 5대5라고는 하는데 전 유리하고 갈게요. 아 아무튼 본인 5대5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테이거 유리한 상황이에요. 웬일로? 아 이름을 바꿔야 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안 바꾸고 싶다. 자, 자 과연 게임이 진행하고 있는데 아 잡기죠. 자 굴모님은 과연 이거 끝나고 돌 수 있을 것인가. 아파요. 죽었죠? 아 힘이 너무 차이네요. 아 딜을 하시죠? 아서 이런 일을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 안 들어가요? 아 옆에서 내 사람을 파고 있는데 게임 중에서 몸으로 뵙고 자 진행하자면 어? 황보? 황? 빵? 빵? 황? 뭐? 그런 티가 자 본인은 5대5라 주장하지만 5대5가 전혀 아닌 것 같은 이 싸움. 아 버스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 죽었네요. 자 이 상황에서 태 팀이 지금 한 라운드 가져옵니다. 태 팀이라고 하죠. 그냥 간단하게 조팀은 이제 좀 어감이 안 좋은데. 아 잠깐 조조팀을 하죠. 조조팀. 아 조조팀이 싫고 조조팀. 조조팀 아니 조조팀 딱 좋다. 실은 저도 이거 그냥 막시알로그 닉네임 테이조 지었을 때 저도 설마 테이조님하고 팀 먹을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돌려보니까 테이조님하고 팀 먹었어. 참 이게 이게 랜드 통해서 하는 거라서 조작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진짜 엑셀에서 랜덤 돌린 건데 야 팔자. 자, 자, 근데 골목님 연락 받으신가요? 어디 안 올 것 같죠? 이제 분위기가 누가 지금 골목한테 계속 전화 좀 해봐요. 전 안 받네. 자 일단은 차오드 방그라 독수리가 막 던지고 있어요. 어 뭐죠 이 콤보? 파워가 약간 유리긴 해요. 오 저기서? 오자로 오 구미 아, 캐치 구미 캐치 좋았어요. 자, 거기 골목한테 전화할 수 있는 사람도 골목한테 전화 좀 계속 해봐요. 그러면 아, 저거 이거 끝날 때까지 안 오면은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바로 넘겨버릴 거예요. 패자조로 아 참고로 1등 상이랑 1등이랑 패자조 뭐 특별상은 관계 없어요. 그냥 정보가 되는 거예요. 1등 해도 그 뭐냐 그냥 받을 수 있는 거라 낮잠왕 낮잠왕 구기왕에 들을 있는 낮잠왕. 여기서 남자답게 그렇죠 남자답게. 자 죽었죠? 자 이렇게 조조팀이 올라갑니다.
일단 지금 5분 5, 다 왔으니까요. 다시 5분까지 기다리고 안 오면은 넘길게요. 그거 기다리는데 5분은 기다려야죠 그래도. 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그리고 애프님 팀은 이제 디디님 팀이랑 하는데 일단 쉬었다가 55분까지 기다려보고 네. 미스님 쪽 팀 기다려보고 5시 5분까지만 그럼 잠깐만 쉴게요. 골목 올 때까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전화를 걸어볼 거고 5시 5분까지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세인트 윈터 LCG 팀이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은 그거는 몰라요. 지금 저희 스타룸에 한 번 더 해볼 거니까 그거는 몰라요. 그때까지 오면은 또 모르는 거죠. 그때까지 안 오면 부정승인데 안 온다면 다크맨님 쪽도 부전승이 되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는 첫 번째 기회는 지금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5분까지 안 오면 일단은 초대를 해놓고 일단은 그 골목 민스님 세인트 윈터 그리고 얼치기 형 그렇게 일단 초대를 해놓을게요. 초대를 해놓는데 55분까지 안 온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제 좋은 거지. 오히려 경기 안 하고 올라가니까 좋은 거지. 3명 개꿀이긴 하네요. 잠깐 대기할게요. 조조 ASB 하지마. 조조 ASB 하지마. 민스님 채팅창 보고 계시면 잠깐 응답 좀요. 민스님 민스님 아, 민수님 응답 좀. 민수님 응답 좀. 아, 페로페로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물어볼게요. 아,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지금 보자. 목숨 두 개로 게임하실래요? 아니면은 부정표로 내려가실래요? 그러니까 부전패로 내려가실래요? 아니면은 목숨 두 개로 올라가실래요? 예, 목숨 두 개로 하실래요? 아니면은 부전패로 내려가실래요? 그거 결정하세요. 지금 골목이 지금 자요. 전화를 안 받는 거 보니까 자요. 뻗었나 봐요. 중간 난이 반대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다시 지금 초대드릴게요. 지금 어려움 들어가 있고 세인트 대초도 할 테니까 민승이 두목으로 갑니다. 예, 민스님 두목으로 대신에 고
골목은 다시 온다 하더라도 참가 조건이 없고 참여 상도 못 받아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은 민스님 목숨 죽으러 갑니다. 그러면. 그러면 팀을 하지 말고 일반 플레이면 일반 풀면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는 그러면 그냥 난 바로 넘길 거고 그러면 다시 초대 드릴게요. 자가용돼 버렸어요. 이건 너 없는 상관 없잖아. 누가 언제든 상관 없긴 하지만. 윈터 들어와. 윈터 들어와. 아까 지금 말을 했잖아. 1대1이면 다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목숨이 3개가 되는 거지. 1대1이면 다시 한번 하는 거고. 에, 민스님만 써주고. 일단 들어와 윈터. 윈터 들어와. 어. 그러면은 첫 번째. 지금 어른이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은 윈터가 먼저 할래? 아 뭐야 이거 어른 먼저 윈터 먼저 골라. 어른 먼저 하신다네요. 그럼 민수님 시작하세요. 네 민수님 시작하세요. 네 1대1로 가게 되면 총 3번인 거예요. 골목 안 와요 지금. 골목 자아 예 자아 지금. 네 골목 자아 지금. 결국 이렇게 뮤 혼자서 쓸쓸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자가용 끌게 되는 거죠? 네, 자가용 끌고 좀 가야 돼요. 옆에 지금 파트너 버리고 가고 있어요 지금. 파트너가 지금 안 와.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화장실 갔더니 지금 잠자고 있어. 자, 자가용 끌고 있죠? 자, 과연 이 자가용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 이렇게 복마진 생기고 과연 이렇게 얼큼에는 결승전까지 갈 것인가? 앙 지금 빨리 두목이에요. 기가 있어요. 아니 이거 끝나고 윈터랑 붙어야 된다는 거? 어? 이거 끝나면 바로 윈터랑이라는 거? 아 그러니까 한복도 안 맞잖아. 어, 죽더라도. 아 자가용은 통할 것인가? 별 최초의 자가용이에요 지금. 아 페라조 결승이 이거 하고 좀 게임 더 해야 돼요. 게임 아직 더 남아서. 이대로면 6시 전에 끝날 것 같죠? 분위기가? 왜.. 어떻게 코치를 훔쳐가나요? 이제 코치 나가는데 그쵸? 그런가요? 일단 보죠? 다음 보면 알 것 같은데 적어도 6시는 넘을 것 같긴 해요 대회. 자 아 어느 수치 나가는 것 같긴 하네요. 구산 B 아직 몰라요 지금. 2라운드는 아직 모르는 아 역시 자비가 없어요. 자가용인데 뭐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되지 뭐. 아니 뭐 님이 어? 뭐가요? 님이요. 근데요 저 테이조님한테 바나나 보여드려야 돼요. 헐 자 싹 아 갑자기 예전이 생각나잖아요? 그거 1년 전에 대회 때 민스님한테 졌던 걸로 져서 떠진 걸로 알았어요. 민스가 아니라 그 민스님이 아니라 산악하심님이요.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뭔가 누구한테 저거 떠진 걸 기억하는데 맞죠? 그냥 뭐 1라운드였나 그게 2라운드 뭐 근데 뭐 별로 뭐 그게 신경 안 써요? 예 네. 질 때도 있는 거죠 그쵸 뭐 근데 다르네요 예 어? 라그나? 라그나요? 라그나? 네 라그나요 지금 예 민토는 뮤로는
이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지금 왜 라그그나가 나왔어요? 그쵸. 예, 지금 고로 성애자 세인트 윈터 대 민스님 자가용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 시체가 돼요? 예, 고로가 저 색깔을 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건 좀비 색깔이라고. 아하. 아, 그 좀비 그 애호가를 뭐라고 하죠? 그 네크로필리아였죠? 네크로필리아는 시체 애호가고. 아하. 시체와 좀비 똑같지 않아요? 어, 뭐 좀비가 좀비 색깔이니까 시체 같긴 한데. 그렇긴 하죠. 일단 뭐 고로 성애자니까.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저기죠. 저 콤보는 싼 것처럼 보이는데 아파. 뭐지 이 게임? 역시 라그나. 오, 이 게임. 아, 그러니까 골몬이 그러네요. 골몬이 캐릭이에요. 캐릭이네. 아, 여기서 아, 어, 앞으로 들어갈 수 아, 건지지 못했지만 이비가 이트. 이거는 어, 뭐죠? 낚시인가요? 알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CP하고 있죠 지금. 혼자서 CP했죠 지금. 아, 죽었죠. 입이 바뀌었죠. 하지만 그런 거 뭐 바꿀 수 있고 그런 거야. 예. Walking Dead. 짜요. 에디오레치. 빵. 2개2? 아, 하지만 수확기는 못해서 수박탄 안 들어갑니다. 와, 저걸 대시A? 남자의 대시A인데 저거? 그쵸, 인페르노를 쓸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런 거 없다. 그러면 그 쇼파가 떠올라가지고 참. 다이몬드. 그쵸. 눈을 뜬 다이몬드로? 그쵸. 이거 떡봐. 3에서 강하긴 한데. 자. 자, 게임은 좋아서. 5시, 아, 5비 하지만 5시 히트 안 되고. 아, 6A가 공과물로 히트. 아직은 모르겠어요, 경기. 아, 그렇죠. 이거, 아, 그렇죠. 아, 죠 아, 누가? 어, 죽진 않아요. 죽진 않았어. 죽진 않았어. 인페르노 리바이더. 몰라? 몰라? 아, 그렇죠. 이렇게 자, 자가용 추락했습니다. 근데 자가용 추락. 그래도 한 번 더 있죠? 없어. 이게 졌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졌다. 두 번 다 졌잖아요. 아니,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어, 밑으로 내려가면 한 번 더 있긴 하죠. 그렇죠. 자가용이 결국 절벽으로까지 추락했습니다. 저 그럼 다음 경기는 승자전 경기 먼저 할까요? 아니면 패자전 경기? 패자부터. 아니, 승자전부터 가죠. 네, 승자전부터 가죠. 그러면. 자, 스테이지 올 때. 자, 그러면은. 자, 패자조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패자조인 상황이 어떻냐면. 예, 지금 상황 보여드릴게요. 방금 경기하신, 야, 잠깐만 안 나와도 돼요. 어, 어령, 윈터양 다시 와요. 어디가? 초대하면 되지. 지금, 여기가 승자조 결승이고요. 승자조 결승에서 이기신 분이, 만약에 패자조에서 올라오신 분이겠는데, 여기서 지신 분은 이리로 가고요. 밑으로 내려오고, 지금 그리고 아까 지으셨던 분이랑 올라오셨던 분들끼리 붙어서 그리고 그분들끼리 또 붙고 또 그분들이 붙은 이긴 상대가 승자조 결승에서 떨어진 분 상대랑 붙고 그 상대가 결승으로 해서 어어 나랑 붙음. 아, 그렇죠. 아니 나랑이 아니지. 너는 일단 넌 올라가야지. 올라가셔야죠 일단. 이분들 아니 어 붙는다고 지금. 아, 지금 붙어야지. 아니, 계속 한 목숨이. 아직까지는 한 목숨이에요. 아직까지는 한 목숨이에요. 결승전 때는 한 세트 더 얘기하는 거 뿐이라고요? 네. 일단은 테이조님. 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기도 했죠. 어, 화면을 다시 도로 돌려서. 그러면은 우리가 파란색이네. 그쵸. 어머, 화면이 왜 이러니? 승등이긴 하죠. 승등전 결승. 거래요. 노이즈 화면이라는데. 아. 어, 되네요 이제. 어, 지난번에 이런 사건 있었거든요. 아우, 진짜 겁났는데. 근데 지금 테이조님이 지금 안 들어오시네. 그러게요. 뭐 무한 초대 됐습니다. 테이조님 파란색으로. 아, 마요나카 테레미? 마요나카?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 셋 투어 캐릭터
내 라그나 나올 줄 알았다. 순간 무서웠어요. 뒤집어서 내려온 줄 알고. 아, 백태시 하다가 걸렸죠. 그거 보니까 결승전 아니었어요? 꽤 결승전인데? 아니 뭐 승자도 결승전이니까 상관없지.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결승 둘이 붙었어요 이거. 어 그러네. 붙었어요. 그러네. 1차전 결승전이네. 제림인가? 과연 여기서 테이조님은 복수할 수 있을 것은 없네. 그러게요. 어 빼. 아. 와 저건 오해로. 우리가 아 이탈을 참지 못하고. 오리야. 아, 역시 자만한가요? 어, 페이트, 아! 근데 일단 게이지는 없어가지고. 웃긴 않네요. 그쵸? 게임은 모르는 거죠? 자, 어? 한번 네 개 채워줬던 거요? 이건 아, 세계 소지 보정 때문에. 그래서 채웠어요, 채웠어. 자, 몰라요. 몰라, 보이지 않아, 이거. 거예요. 지금 저 뒤에 쓰는 거, 몰라. 점시겠죠. 역가도 점시. 야, 네, 아마, 점에 걸렸어. 아, 죽었어요. 그쵸. 하필이면 저 폭탄 쓰레기 걸려가지고. 자, 먼저 한 게임 가져가면서 옆에 변태가 지금 이제 또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목 풀고 있어요, 변태. 자. 만약 이 변태가 게임을 가져가면 1대1로 결정적 하죠. 변태 대결이네요. 어, 다한지 변태랑 어, 잡기 변태. 과연 어느 변태가 어느 변태력이 더 강할 것인가? 나쁘게도 싸워 주라요. The will of fate is turning. Rebel 1. 자, 당연 어쩌? 싫어요. 이건 싫어요. 네. 자력이 붙었는데 네. 둘이 많이 싸워서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자체가. 자, 그, 자, 자 세인팀의 코인의 원한이 지금 풀 것인가? 잊혀진 코인의 원한들 커멘테토 와? 어? 와, 딱 익혔어요. 이렇게 이거 죽이진 못할 것 같죠? 분위기가? 자, 자, 게임이. 어, 죽이네요, 이거? 아, 그게 새벽 익었어요. 그래서 중단 가죠. 데미지 6,700. 그쵸, 이거 잊혀진 코인을 지금 1피는 먹어야 돼요. 이 코인이 잊혀진 원한이 있어요. 코인에 원한이 있어요. 그 300원. 네, 그 300원에 그 기계는 사라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 신문민이도. 네. 지금 잡기 걸렸어. 자, CC. 자, 지금 1피 한 번만 더 이기면 대전력 그런 거 없는 거예요. 2파이 결승할 수 있어요. 자, 난 결승에 가야 돼. 아, 하지만 죽었어. 자, 1대1. 버튼 하나씩. 아, 지금 박기변태는 댓글 궁금해서 보고 있어요.
아, 안 돼요. 질 수 없어. 자, 원한을 풀어야 돼요. 코니 원한을. 안 돼, 안 돼. 아, 버스 타이밍. 자, 짤? 짤? 자, 게이지한테 50이 있어요. 이제. 저 노릴 것 같죠? 개피 노릴 것 같아요. 자, 개피 한 대만. 개피 한 대만 죽일 수 있어. 안 돼. 이대로 죽을 것 같죠? 죽었네, 이거. 어, 분이 안 죽는다고 했어요? 진짜 안 죽네요? 네, 죽었네요. 자, 이대로 결정전이 가게 됩니다. 자, 본인이 흥분하고 있어요, 지금. 옷 벗고 난리 났어요, 지금. 야, 지금 이것도 벗었어요. 아니, 아예 벗진 않았잖아. 아무튼. 1대1 상황이죠. 자, 찾기 위한 지금 결국 다음 질문테는 감독이 죽었고, 아, 이제 뭘로, 무슨 멘트라 불러드릴까요? 아, 이건 승룡 멘트는 좀 아니고. 일단 그냥 갑시다. 라그나 변태와 그리고 잡기 변태의 지금 승부죠. 자, The will fate is turning. Rebel one, action. 자, 어느 쪽 버스가 승리할 것인가? 짤? 짤? 자, 그래도 진행한 EP가 좀 유리하죠. 자, 아마 우승 한번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 그러니까 무슨 경험이 없죠? 왜? 이게 써서 경기 기회가 없는데? 이번 우승은 내가 먹을 거야? 보이죠? 이펙 결심이 보여요? 아, 돌고 있어요. 돌리고 있어요. 대피 한번 먹여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건 없고. 자, 잘 붙었어요. 붙었어요. 자, 이지 걸죠. 자, 꽝! 죽었네요. 이렇게 한 라운드 먼저 잡기 변태가 가져갑니다. 과연 라그나 변태는 죽을 것인가 이대로. 아, 아, 6피 라그나 변태 죽을 수 없다는 거죠? 데스 스파이크 잘한다요. 마지막 토크. 아, 아, 무섭죠? 아, 이겼어요. 실수가 죽었네요. 아, 죽었네요. 힘들었어요, 전. 이제 본능이 없다 보니까. 아, 늦어먹고 죽었네요. 그래도 상황은 나가다가 유리하죠? 버스 두 개에요. 이거 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패자를 다시 하면 계속 올라오더라도 산세차가 세기 때문에 기존지기에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긴 사람이 7% 이상 우승을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과연 버스 누구의 버스가 승리할 것인가? 라그나 버스? 잡기 버스? 아, 이거 뒤쳐 다 맞았어요. 전 안 맞았을 줄 알았는데 스테이가 덩치가 커서. 자, 고민이죠, 서로. 자,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아, 자기 끝났어요. 자, 기술 긴장 끌죠. 어? 어? 자? 자, 자유 찼어요, 이제. 어, 순간 렉이 있었지만 콤보는 상관이 없었어요. 자, 게이지 50 이상 한대간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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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숨쉬고 있어요. 지금 겨당이 너무 많아요. 겨당이 좀 밀어 임마. 이렇게 승자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님 기억나? 이거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 다 녹화되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승자조 결승으로, 이게 결국 결승으로 지금 어, 아, 레벨 올라갔네요. 아, 축하. 조조팀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한번 응답이 한번 해보죠. 어땠어요, 기분? 아, 지금 나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네, 지금. 아, 힘 빠져. 라고 하네요. 자, 이제 패자조를 시작해야죠. 패자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패자조는요, 이제 올라오셔야 돼요. 죽으라고. 자, 일단 이거 슬슬 좀 하고.
자, 패자조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거는요, 이제 패자조 이제 글로 올라오셔야 돼요. 지금 현재 세인트 인턴님과 얼치님이 떨어지셨고, 테이전 조조팀이 올라오는 가운데, 지금 결승점은 지금 테이저 조조팀이 올라오는 상태고요. 지금 패자조로 엘프사양님 대 팬텀님, 그리고 디즈님, 오평원님과 승부하고, 그 밑에, 미스님 자가용팀이죠. 이제 골목님, 골목 이 아이디는 삭제됐고, 다크맨님과, 그리고 또 위세님의 결결에서 그냥 반개 그거 여기서 이기신 분이 붙게 되고 거기서 또 이기신 분이 댄트 윈터님과 얼치기님과 상대하게 되고 올라가신 분이 조조팀을 상대하게 되어 결승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순서는 지금 엘프사야님 팬텀님 대 디지님 대 오평원님이죠. 방송으로 돌려서 결승은 패자조에서 올라오면 두 번 이겨야 돼요. 승자조에 있는 사람을. 근데 승자조에 있는 사람은 한 번만 이기면 돼요. 예전 같은 경우 오전 3선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오전 3선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한 번 3판 2선승을 두 번 3판 2선승을 패자조는 두 번 이겨야 되고 그렇죠. 근데 원래라면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6판 3선이야. 똑같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바꿔야죠. 먹을 뻔했네요. 지금 자 팬텀 라이츠? 라이츠를 갔죠. 레이첼을 상대로 지금 라이츠를 꺼냈다라는 거는 어때요? 얘네들 더 많이 경기를 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그렇다 그런가? 적기만 알아요. 지금 다른 캐릭터도 많이 보긴 하는데 네. 지금 CP가 레이첼이 많이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예. 레이첼 진짜 안 보여요. 그래요? 아 네. CP 얘기는 그 스페인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냐면 제가 EX 경기 다 까먹어서. 이거 내가 리셋했네요. 내가 리셋해가지고 CP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이제 포니를 지금 다운받았으니까 포니도 봐야 되고. 머리까지 리셋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자 그런 가운데 죽을까요 죽을까요? 죽냐 안 죽냐? 게이지가 OX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아요. 죽었네요. 딱밖에 죽었죠? 오늘 캐릭터 세트가 블라인드 픽이네요. 룰 하나? 그쵸. 룰룰룰룰룰 일단 초반에 가해시로 개구리는 없었으나 막혔죠. 아, 저 조금씩 경직 진짜 길어요. 중간 맞고 일단은 구석에서 나가 보려고 해서 동을 열심히 돌려보고 있어요 라이츠. 오 3타 나올 거. 오 2시 3그 4번 안 맞아요. 내려간 거죠. 뭐 하는 게임이죠 이거.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라이츠 5도 좀 하나 줘요. 어? 5도 하나.